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의 시세, 아우,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그죠? 좋은 흐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15,000원, 6,000원, 7,000원대 거의 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뭐 이런 1,000원 단위일 때, 가격 단위일 때마다 계속 녹화를 좀 하게 되어 드렸는데,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 이번에 상승은 전고점 충분히 돌파해서 2만 원대 이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목표가는 정확하게 얼마까지 찍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 관점으로 보더라도 계속 갈수 있는 조건, 이제 뭔가 재무적으로도 이 변곡점이 될수 있는 재무적인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고 이미 놓여왔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탄력 있게 시원하게 갈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면은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이런 추세에서 뭐라도 좀 한번 빼먹어 보겠다고 우리 공매도의 세력들은 지금 공매도를 열심히 또 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정말 공매도를 가지고 스캘핑을 칠수 있는지는 저도 매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과연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어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제 AMC 엔터테인먼트 보셨나요? 아, 거의 100% 이상 상승을 보이다가 종가로 95% 상승 마감 보이고 시간으로도 8%대까지 올랐어요. 결국에 하루 만에 100%가 간 건데, 자, 이런 거 보면은 공매도와의 어떤 사투 속에서 이런 모습을 결집력 있게 개인들도 해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두산중공업을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AMC처럼 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시스템상 그래봐야 또 상한가고,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상한가 가더라도 올릴 때는 결집력 있게 올리지만 내릴 때는 나 먼저 빼야지, 나 먼저 빼야지 해서 우르르 또 무너져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A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시세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그대로 잘 가져가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도가 좀 나오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그거를 자꾸 같이 내다 던지면 매도에 동참을 하는 거고 하락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지금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시세를 보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주를 못 드려가지고 지난번 영상 때 추천주를 말씀을 못 드려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리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지난번에 하나투자증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단기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아랫꼬리에 사서 윗꼬리에서 팔고 나왔어요. 이미 팔고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에서는 관심을 가지셔라. 지금 현재 그런 가격대잖아요. 그쵸? 요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느 시점에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 같이 제가 묶어드리니까 아직도 유효해요. 그래서 그대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추천주를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거, 나는 단기적인 관점을 대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기 종목들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스윙 패턴, 나는 직장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타 치기 어려울 것 같아, 단타수장이 주는 무료 추천주를 스윙 패턴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윙주로 한번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관점의 종목은 제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VIP 회원님들 핵심 매집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단타 하나투자증권과 대성창투, 지금 VIP 회원님들은 수익권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당시에 이 모습 그대로면은 4,650원대에선 편입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4,600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3%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PI 첨단 소재와 삼성전기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흐름이고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셔도 돼요. 현재 눈에 보이시는 이 단가를 그대로 매수하셔도 좋다. 삼성전기는 18만 원 밑에서, 우리 VIP님들은 여기 은봉일 때 17만 5천원, 7천원 여기서 매수했는데,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17만 7천원 가깝게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두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관심 가져서 편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바닥에서 이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고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세가 기대가 됩니다. 둘다 실적적인 부분이나 업종 분위기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 보시면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공매도를 조금씩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가 많이 나오면 이제 단순 주가 조정, 단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공매도들이 침을 흘려요. 그죠? 아,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많이 빠진 주가는 나 같아도 야,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고개 들었으니까 사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마 공매도 세력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거든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630억 원 정도, 그저께 같은 경우도 220억 가까이, 뭐 320억.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그래도 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매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느낌상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그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공매도를 쳐놓고서 주가가 안 빠지는데 어떻게 수익을 볼 거야? 그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이 좋게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여줄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소부장 종목들, 우리 VIP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나 최근에 바닷권에서 추천을 다시 했었고요. 뭐 ISC라든지 원익QNC. 원익QNC 이미 우리가 50%대까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추가로 뭐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이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공매도들도 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AMC엔터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 갈 수는 없겠지만, 보세요. AMC엔터 95%나 상승을 보여주고 시간외로도 장 마감하고 8.7%나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난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AMC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매도들을 아주 그냥 꺾어서 눌러버리기 위해 이렇게 미국장에서는 또 이런 액션들이 또 취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학기미 분들은 저런 거 또 굳이 억지로 뛰어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중장기 관점으로 제가 한 종목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열 관리 시스템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기존의 현대기아의 내연기관 차량에다가 납품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도 계속해서 납품을 할 거고, 우리 현대에서 개발을 한 EGMP 자체 플랫폼이 있죠. 이 자체 플랫폼에다가 이제 고정적으로 현대위아가 이거를 납품을 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계약을 다 했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거지만,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 자동차 어떤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종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 이런 가격대 85,000원 정도면은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봐요. 다소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더 매력이 있어졌어요. 그렇죠? 앞전에 매물대들을 좀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나와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대위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내 성격에 맞는 기관들에 맞게끔 종목을 편입해라. 정말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는 단타수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목표가를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재무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이렇게 그동안의 구조적인 어떤 뭐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적자를 좀 많이 봐왔었잖아요. 뭐 한미 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순하게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얘네가 테마 플러스 재무적 관점 이래서 같이 수혜를 받아도 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시세가 나와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는 압구점 뚫고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참고하시고, 지금 두산중공업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새로운 길. 아시겠죠? 중간에 주가가 혹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2만원 정도 지지를 해주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충분히 그 자리에서는 새롭게
또 편입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월봉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뭐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25,000원에 단기 저항이 있겠지만 25,000원만 돌파를 해주면 충분하게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추세는 그냥 편하게 즐기셔라.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만 공매도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영향을 끼치는 건 극히 적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단타수장이 이렇게 저렴한 리딩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꽃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좋아지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3100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3600, 700 갈 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물린 종목만 가지고 그냥 언제 나오지 하고 있을 거냐, 남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계속 벌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을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남들과 뒤처지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 인증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좌가 전체적으로 다 빨개, 우리 회원님들은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리딩 비용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는 거는 그 가입비용도 못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44만원? 죄송하지만 하루에 이렇게 100만원씩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종목으로도 이렇게 다 뽕을 뽑아버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편하게 계시라고. 편하게 가입비용 뽑을까봐 언제 뽑지? 아,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환불을 해버릴까? 왜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냐고. 그죠?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가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아무튼 여러분들 반드시 좀 진짜 너무 아까워요. 시장이 너무 아까워. 시장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한테 주식 좀 사라고 제가 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VIP방 오시면 여러가지 매집주들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편입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 방향성을 꼭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비용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과연 단타수장이 연장가입률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셔서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2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